검찰개혁,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하나만 좀 짚어줄게요. 그렇죠? 검찰개혁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거 하나만 짚어줄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개혁 왜 해야 돼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검찰개혁 왜 해야 됩니까?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많아서? 검찰개혁 해야 되죠. 그렇죠?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나 이 방송 검찰 관계자가 들으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죠. 사람이라는 것은 개인이죠. 자기는 조직에 충성한다 그랬죠. 그 조직이라는 건 시스템에 충성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요,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 검찰 조직에 충성한다 그래갖고 저는 나쁘게 보이지 않아요. 검찰 조직에 충성하지만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그 조직에 충성하는 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생각해야 될 거는요. 검찰이 과연 그 조직에 충성할 때 공익을 위한 충성이냐, 사익을 위한 충성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검찰이 진정으로 조직을 위해서, 공익적인 차원에서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한다 그러면 그 충성은 올바른 충성이고 헌법에 충성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검찰이 왜 국민들에게 비판받고 왜 개혁의 대상이 됐냐? 검찰의 조직에 충성한다는 것은 검찰 조직의 사익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검찰 조직은 자기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충성을 했고 그 조직에 충성하다 보니까 정치권과 정치 검찰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검찰주의가 아닌 자기는 헌법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검찰주의자라 그러면 국민들이 비판합니까? 나는 검찰이 정말 왜 국민들이 분노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고 국민들이 마냥 여러분들 비판할까요? 검찰이, 검찰주의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국민들이 비판할까요? 아니에요. 진짜 검찰이, 투철한 검찰주의라면 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검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검찰주의자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진짜 검찰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검찰들이 투철하게 검찰 정신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치권에 얼씬거리지 않고 그 검찰의 칼날은 국민과 정의와 진짜 약자와 서민을 위하는 검찰의, 그 조직과 검찰의 어떤 주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태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검찰이라는 조직의 시스템, 그리고 사익을 위해서 그들이 그 권력을 남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검찰의 조직을,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검찰은 왜 자기네들이 비판받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의 핵심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검찰개혁을 여러분들 왜 해야 되냐? 검찰의 힘을 빼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수처 설치? 여러분들 공수처 설치하면 끝나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개혁이 되는 건가요? 우리도 착각하면 안 돼요. 공수처가 설치돼도요, 검찰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권력 중에 일부만 공수처에 이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공수처 설치를 왜 요구해갖고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 그래갖고 검찰개혁이 스스로들이 일어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검찰개혁을 외치는 핵심은요, 검찰개혁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검찰이 무조건 힘을 줄이라는 게 아니에요. 검찰의 힘으로 오남용되는, 검찰의 그동안의 검찰 운영과 오남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들이 여태까지 수많은 권력을 통해서 간첩을 조작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해갖고 수많은 사람을, 억울한 사람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그 검찰들, 그 검찰들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그랬던 검찰의 조직의 구성, 공공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게 사익을 버릴 수 있는 진정한 검찰로 나아가기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검찰의 힘을 빼자는 게 아니에요. 검찰의 힘을 줄일 것이 아니라 검찰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 오남용을 검찰이 알고도 범죄를 덮고 알고도 범죄를 옹호하는 수사를 했다 그러면 그 검찰들은 반드시 처벌받을 수 있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설치해서라도 앞으로 그런 검찰들도 반드시 죄값을 묻는다는 그런 차원인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검찰이 앞으로 알면서도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는 게 바로 검찰개혁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검찰개혁의 핵심이 단지 공수처 설치가 아니에요. 검찰이 앞으로 수사를 할 때 오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검찰의 검찰주의라는 것이 정의와 공정을 얘기하고 약자와 서민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검찰들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촛불을 드냐? 검찰이 이제는 더 이상 사적인 본인들의 조직을 위하는 그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공공의 이익을 앞장서는 진정한 검찰이 되어야만 국민들의 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검찰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검찰도 정신 차려야 되고 검찰의 개혁을 외치는 우리 국민들도 왜 검찰이 개혁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알고 외치자는 거예요. 응?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 예. 예, 어쨌든 여러분들 그 오천조카 사모펀드 문제는 치밀한 사기를 계획했고 조국 법무장관의 가족들이 철저하게 당했다. 근데 검찰은 이미 알고 있다. 알고 있는데 진실을 밝히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서든지 정경심 교수와 오천조카를 엮으려고 한다. 그리고 왜 우리가 검찰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되냐? 어?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렸습니다.